홍게 달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특유의 향 때문에. 그래서 그쵸. 한번 익혀도 먹어볼까? 익혀 먹으면 또 향이 없어지고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아, 멍게를 친근하고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연구한 끝에 무려 60여 가지의 멍게 요리를 막 가능하게 한다는데요. 창의적이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멍게 요리들. 멍게 향이 일품인 칼칼한 해물탕은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고요. 멍게 잡채, 멍게전, 멍게 구절판! 멍게 하나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멍게 변신은 무죄!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멍게예요. 멍게가 항상 가득 펼쳐졌어요. 저걸 언제 다 먹어요? 제 젓가락 역시 멈출 수 없습니다. 멍게 튀기고 어디요? 춤추는 젓가락 따라 맛에 한 번, 향에 또 한 번 멍게 세계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만 되면 배가 그렇게 고파요. 이렇게 계란말이도 하고 가스도 해놓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즐기기에 안성맞춤. 절정으로 치닫는 봄과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멍게 맛의 향연을 빠져보세요. 통영 멍게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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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제철이다. 만개함의 꽃과 함께.